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 대만 사무실입니다.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하시거나 취업허가서 및 비자를 신청하실 때 혹은 은행 계좌 개설을 하시려고 할 때에도 한국발 서류를 공증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 통해서 한국발 서류가 어떤 공증 절차를 밟아야 대만에서 사용 가능한지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류 공증 전반의 절차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증인과 법무법인 및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공증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마지막 단계로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에서 문서 인증을 마치시면 절차 완료입니다. 외교부와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의 주소 및 접수 시간은 이번 영상 통해서 이 부분에 안내 드리니까요.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증하시려는 문서가 만약 한국 정부기관 발급 문서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절차가 다소 생략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모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한국세무서 발행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서 문서 공증이 없이 바로 한국외교부의 영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의 영사 확인을 신청하실 때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영사 확인 신청서 그리고 본인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접수하실 경우에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에서 문서 인증 신청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표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신청서 그리고 신청인 신분증 원본과 사본 일부 필요합니다. 이때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시 대리인 위임장을 공증해 가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리해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 인증에는 약 4영업일 소요되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발행 상업문서나 사업문서의 경우 보이시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절차를 모두 거치셔야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공증사무소 측에 필요한 서류 요청하시어 구비하시면 되고 2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문서 영사 인증대와 동일합니다. 3단계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단계에서는 만약 인증받고자 하는 문서가 회사 자체 발급 사문서이거나 법원 발급 회사 문서인 경우에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문서의 중문 번체 번역본 공증이 필요하다면 국문 원본과 번역본에 대해 별도로 영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 번역문은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후에 외교부의 영사 확인을 거쳐서 타이페이 대표부에서 문서인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 공증 절차이지만 이번 영상 통해 공유드리는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